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자, 오늘 금호 석유 살펴볼 거고요. 지금 장 마감됐습니다. 21만 8천 원선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횡보하고 있고요. 실적 개 터질 거고요. 주가 오를 겁니다. 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수치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반응할 만한 어닝 서프라이즈 수치도 사실 애매하죠. 근데 지금 시총은 일단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위치에 21만 8천 원에 그럼 있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공매도 한번 볼게요. 공매도 그래도 줄긴 줄었네요. 근데 이 정도로 좀 많이 줄어야 되는데, 효성TNC 한번 볼까? 효성TNC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금호석유. 어쨌든,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긴 하다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른 여수상의 억대 헤빔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합니다. 금호석화 서프라이즈. 어제 기사예요. 올 영업이익 2.5조. 진짜 2.5조 찍으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2조만 찍어도 어마어마한 건데, 2조 5천억은,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7천억 했죠, 1분기. 1분기 7천억 했으면, 자, 2,500억에서 1,800억 남습니다. 그러면 남은 3분기 사이에 6,000억, 6,000억, 6,000억 해주면 딱 맞거든요. 638에 7,000 해주면 2,500억이 딱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자체가 좀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엔 조금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크아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피크아웃 논란은 그래프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자, 피크아웃이고요. 고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은 차트고, 그냥 차트라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걸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하나로 설명 딱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라는 거죠. 어려운 말 쓰고 뭐 하는 거 아니요. 아무나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만큼은 작년도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폭 나오고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질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그냥 사업 잘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이 사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도 하나의 기회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영이 돼야 하고요. 근데 지금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 이렇게 꺼야 되나? 이렇게 끄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삼각수렴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횡보하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삼각수렴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추세는 지금 어느덧 이제 상승해야 될 때가 좀 다가온다.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만약에 이거 21선, 31선 위로만 좀 올라와 준다면, 개인적으로 24만원대 한번 도달한 이후에 하락하고 26만원, 하락하고 30만원까지 쭉은 제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조금, 그냥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상승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을 하냐면,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좀 빨리 안 올라가지고, 매도하신 분들도 있고, 물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여기서 좀 상승폭 나와주는지 하다가, 레포트 나와가지고 주가 하락하고 거의 20만 원 근처 갔다가 지금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견조합니다. 견조하고, 기관들도 들어왔다 나갔다. 외인들도 들쑥날쑥 들어왔다 나갔다는 하고 있어요. 수급상 한번 좀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우, 연기금 짜증나.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금투에서는 어제도 매수, 오늘도 매수입니다. 사모펀드도 좀 들어와 주는데, 아니, 이걸 뭘 기다리나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지. 기관이고, 외인이고, 좀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량이 오늘,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량이 오늘 어땠는가? 야,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낮죠? 16만 주, 17만 주. 이러면 좀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량이 낮은 건 굉장히 좀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낮은 게 저점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일단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아 보이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좀 상승폭이 나와줄 만한 요인들은 뭐 실적 발표가 언제 있다라는 금호석유의 이야기가 좀 나온다던가, 아니면 또 금호석유 관련해서 리포팅 계속해서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좀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때안 됐나요? 2분기 석화업계 실적 고공행진 전망, 3, 4분기까지 다 이야기 끝났잖아요. 이거는 참 어디야? 조성준 기자님, 저기 옛날 리포트 이런 거좀 보지 말고 3, 4분기 관련해서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증설 압박이 상승할 거란 이야기 나오는데, 아니 참 답답합니다. 이런 기사나 내고 있고. 아유 참. 대부분의 금호석유를 알짜배기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 자, 1분기 이어서 MB 라텍스, 그리고 타이어용 고무, 도료에 쓰이는 페놀, 이런 것들 계속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 고무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좀 보고 있고, 금호석유 이제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개발이 잇따라서 성공하고 있죠. 근데 전혀 지금 이 종목에 기대감이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탄소 나노튜브 개발에도 성공을 했는데, 아니 무슨 주가의 흐름에 지금 영향을 못 줘. 어쨌든 저는 금호석유 앞으로 좀 선방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느리게 답답한 종목 말고 나는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18336014 있습니다. 제 브라보 팀의 서보성 전략 팀장님이 영상 봤는데 아주 그냥 사대를 한번 맞춰보고 싶다, 파이팅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아유 저 브라보 팀의 서보성 팀장님 괜찮은 것 같다고, 한번 뭐 상담 좀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매매 결산 들어가셔가지고 브라보 눌러보시면 저희 수익률도 다 나옵니다. 딱두달 정도 됐죠. 192% 정도 수익 내드렸네요. 손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훨씬 많다는 거 정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저희 그럼 손실 난걸왜 올리겠습니까? 투명하게 카카오로 손실 났습니다, 어제. 아이고. 어쨌든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 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쭉좀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